할렐루야. 11월 3일 금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꽁꽁 숨겨놓은 말씀이 무엇일까? 어디에다가 숨겨두셨을까? 보물 찾기 할 때 땅속 깊이 묻어두지 않습니다. 반칙입니다. 낙엽 밑에 보물을 숨겨두고, 그리고 돌과 돌 사이에 또 보물을 숨겨두죠. 그리고 나무 가지 사이에다가 보물을 숨겨둡니다. 그 보물은 종에다가 적어서 숨겨두죠. 뭐라고 적습니까? 보물이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 하찮은 풀이라든지 나무의 파리 밑에다가 탁 붙여놨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죠. 그러나 야, 때가 되었다. 회개해라. 회개해야지만이 천국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너희들의 귀가 열린다. 저 듣고 있는데요. 가슴이 와닿지 않지. 회개해. 회개라는 것은 울고 불고 짜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근본으로 돌린다는 뜻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로 그렇게 하려면 눈물을 흘려야죠. 눈물을 흘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 나는 회개할 때 왜 눈물이 흐르지 않지? 회개가 아닌 회개를 못하고 있나? 잘못을 알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꼭꼭 숨겨두셨습니다. 어디에다가? 만물에다가. 만물,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미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로 회개하는 자들, 마음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선임들이 왜 목탁을 두드린 줄 아세요? 그것을 기도라고도 하지만 정성 드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정성 드린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핵심 무엇일까? 정성인데, 정성은 곧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2차, 3차고 첫 번째 제일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어떻게 구하지?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른데, 그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데,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대의를 위한 뜻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품지? 그래서 목닥을 두드리는 겁니다. 이 머리가 목닥입니다. 때려야 합니다. 맑고 청한 소리가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까?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네 생각을 부인하라. 내 생각을 뒤로 하고. 예전에는 내 생각을 우선시했잖아요. 이것을 비울 수는 없어요.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거듭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생각을 뒤로 하고 잠재하고 계속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로 새 부대들은 자신의 뜻을 정하기 전에 이전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사고가 굳어지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부대들입니다. 몸이 굳으면 요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다 돼요. 하면 다 돼요. 안 해서 그렇지. 몸을 풀어보세요. 근육을 찢어보세요. 스트레칭이죠. 스트레칭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죽습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 몸이 굳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어린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 몸이 굳습니다. 왜? 생활습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근데 시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스트레칭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국민체조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아니 하루에 1분씩만 해도 몸은 굳지 않습니다. 그걸 안 해서 그렇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다. 교만하구나. 나아가서 간사하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하게 됩니다. 영적인 가늠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영적인 가늠이 무엇일까? 엄나는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가늠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늠은 자기 사람이 아닌데,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데, 자기 남자와 여자가 아닌데 몸을 취하는 것이 가늠이고, 영적인 가늠은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을 뺏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영적인 가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창세부터 꼭꼭 숨겨놨습니다. 근데 땅속 깊이 꼭꼭 숨겨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눈이 멀다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낙엽 밑에 돌 사이에 나무 사이에 그리고 나무 잎 밑에 붙어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감싸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보기에 하찮은 어떻게 볼 때는 또 귀하기도 하고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물을 하찮게 여기죠. 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사람들 불을 하찮게 여기죠. 왜? 흔해 빠졌으니까. 물이 흔해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 중동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특히 사막에 사는 사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은 불을 귀하게 여깁니다. 물을 귀하게 여깁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 했는데 불이 무엇일까? 네, 불이 무엇일까? 불로서 사람을 죽인다 했습니다. 심판한다 했습니다.
진짜 거부릴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사이에 하나님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그 불이 진짜 불일까? 성령의 불. 모세에게 말씀이 임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이 보인 겁니다. 성령의 불을 본 것을 묘사, 그거밖에 안 됩니다. 진짜 불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안이 뜬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서 이 땅을 심판한다 했는데 진짜 불일까? 하나님의 아들, 딸, 우리들 사람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합니까? 말씀으로 심판하잖아. 진짜 가서 화형시킵니까? 무지한 자들은 옛날에 화형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한다니까. 불로서 꼬실려 죽여야 돼. 죄가 아니야. 화형에 처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재판관들, 법원에서 말씀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법으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불구덩이에 가둡니까? 불못에 가둡니까? 아닙니다. 불로서 심판한다 했는데 그 불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되지 뭐. 난 네하고 헤어져도 돼. 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 나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성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불행이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그 사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근데 관계성이 끊어졌는데 어떡할 거야?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날 거야? 불은 말씀이었습니다. 불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둠을 물리칩니다. 불이 없이는 사람은 따뜻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육신이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있어야 합니다. 물도 있어야 되고. 살아생전에 불이 없으면 이 땅은 지옥이 됩니다. 저 더러운 쓰레기 어떻게 태울 건데? 어떻게 소각시킬 건데? 쓰레기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반드시 소각시켜야 합니다. 우주에 태양이 없다. 우주는 엄청 더러워질 것입니다. 지저분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도, 아니 이 지구도 오염될 것입니다. 태양이 다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주에 각종 쓰레기들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위치에 별들이 있는데 파편들이 있습니다. 파편들. 그걸 다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저렇게 타고 있는 겁니다. 꺼지지 않습니다. 그처럼 지옥. 지옥 또한 불이 있는 곳입니다. 어떤 불이 있는 곳일까? 말씀이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 말씀을 불로 비유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언어, 말. 악평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욕을 하며 실문하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막 열받아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화. 화근내 난다라는 말을 해요. 입에서 쓸 때는 야, 탄내가 난다. 속이 탄다. 속이 탄다. 지옥은 그런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한 번 들어가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느낄 수가 없고 이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너무나 예민하고 영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영생하는 존재가 반드시 영생자에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불구덩이, 불못으로 비유를 해놓은 것입니다. 진짜 불구덩이 아닙니다. 지옥은 진짜 불구덩이, 불못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들이 지옥을 보고 왔기 때문에 불구덩이로 보이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곳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천국에 갔죠. 하나님 품에 안겼죠. 나사로도 아브라함 품에 안겼죠. 아브라함이 어디 갔을까? 하나님 품에 갔지, 안겼지. 이미 천국문은 예전부터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천국 복음이 열린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제 가라. 하나님이 이미 함께하고 계신다. 왜 너희들 귀신이 되어서, 유령이 되어서 돌아다니냐? 천국 복음을 들어라. 들어가야지. 믿음을 지켜라.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줬습니다.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습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밭에 감추인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마음을 비우게 하시며 하늘의 온전한 진리를 받아들여서 진리를 왜곡시키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위치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